자,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이지 뭐가 특별히 건강한 음식이냐 이건 아니에요. 뉴스타트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저 구석에 가게를 만들어서 팔지. 자,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몸에 병이 나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뭐를 먹으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는 것은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병이 낫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야.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병 걸렸다 그러면 좋은 거를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이 식이요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음식을 잘 골라서 건강식으로 잘 하면 병이 날 수 있는데 그거는 음식 때문에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왜 병이 나요? 자,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해. 그런데 생기를 잘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기본 여건이 필요해. 그래서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골라서 잘 먹는다는 것은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기본 여건 중에 하나다. 결국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뭔데? 생기야. 그래서 자꾸 생기를 빼놓고 어떤 음식이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 많잖아요. 무슨 버섯 뭐 해서 뭐 비싼 거 많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뉴스타트를 모르는 생각이야. 왜? 우리가 병이 치유된다는 말은, 질병이 치유된다는 말은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항상 변질된 유전자를 실제로 직접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생기야. 그렇죠. 그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렇구나. 희망이 생기고, 그럴 때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암이 낫지 않는 것을 이 생기를 받기 위한 기본 여건인데 그 기본 여건들이 옛날엔 제가 이 기본 여건을 인프라라고 그랬어요. 인프라. 인프라가 뭐예요? 인프라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인프라는 뭐냐면 기반 시설을 인프라라고 그래. 기반 시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큰 아파트를 한 동을 짓는다.
그러면 그 아래 땅 아래 뭐요? 기반 시설이 다 돼 먼저 돼 있어야 돼.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기반 시설을 지하에다가 다 해놓고, 어.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생기가 와서 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여덟 가지의 뭐를 다 해놓고 인프라를 깔아놓고 기반 시설을 해놓고 놓으면 생기가 네, 유전자 곧 그 아파트를 근사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자, 그게, 그래서 인프라라는 말도 괜찮은 말이에요. 그 송영빈 씨가, 간증할 때,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은 여덟 가지 인프라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의 그 강의를 듣는 습관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럼 뭐가 좋을까? 그래서 유방하면은 뭐가 좋고, 폐하면은 뭐가 좋고, 췌장은 뭐 이렇게 돼 있어. 특히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영양 섭취를 어떻게 아주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유전자, 우리가 가진 유전자를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을 구성한 세포 안에서 생산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부산물로서 생겨, 활성산소. 그래서 활성산소를 안 생기도록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활성산소는 어떤 사람의, 아무리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라도 활성산소는 생산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그렇죠? 자, 이 활성산소가,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도 줄이고, 또 세포막을 파괴해.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들이 자꾸 죽어요. 이 세포들이 빨리빨리 죽는 현상을 노화 현상이라고 불러. 노화 현상. 그 다음에, 이 유전자를 자꾸 손상시켜서, 변질시키고 해서, 그리고 또 이 활성산소 가서 유전자를 때리면 켜진 유전자들도 다 꺼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중화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유전자, 우리 세포를 변질시켜서 병을 일으키는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가장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하나만 대라. 그러면 바로 뭐예요? 활성산소야. 바로 활성산소.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병 난 것도 이 활성산소를 처리를 잘 못한 결과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질병이라는 건 다
여기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유전자도 공격하고 미토콘드리아도 공격하고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를 자꾸 죽이고 그래서 생긴 게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길 때마다 이 활성산소를 잘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각 세포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 유전자가 뭐를 생산해준다? SOD. 예, 이게 바로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해체해가지고 해독해버리는 그런 정말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물질은 뭐고? 활성산소고. 또 건강에, 내 건강에 제일 좋은 물질은 SOD야. 그래서 SOD만 잘 생산이 되면 병 안 걸려. 왜?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켜서 물과 산소라는 아무런 해가 없는 물질, 오히려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변화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SOD가 잘 생산이 되면 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 SOD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잘 생산하는 사람. 왜? 활성산소는 내가 암 환자라도, 내가 또 암 환자가 아니래도, 하여튼 매일매일 생산이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 그래서 내가 환자가 됐든 환자가 아니든 간에, 이 SOD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암도 빨리 낫고, 더 건강하게, 젊게 살 수가 있고, 저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은 장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SOD가, 활성산소가 건강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OD가 가장 우리를 건강을 빨리 회복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는 이유는 이 SOD가 활성산소를 해독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해도 딱 맞습니다.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은 결국은 뭐 때문이다? SOD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면서 살다 보면 병 걸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SOD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생기가 안 들어오는 사람. 생기를 자꾸 내가, 생기를 내가 막는 사람. 내가 너무너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다 그렇게 살다 보면 유전자가 다 생기가 못 들어오고 막혀서,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지면 SOD가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이렇게 좀 깊이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뭐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 결국 나의 내면의 환경, 나의 생각,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내가 어떤 뜻을 품을 것인가. 이게 결국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알파파로만 만들면
이 SOD는 잘 생산이 될 거고, 그러면, 이 SOD만 잘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다 처리해버리면, 그러면 뭐, 당연히 병은 낫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악착같이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그러나, 인생이란 거는 살다 보면, 뭐요? 생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왜? 우리 서로서로가 다 조건적이니까. 조건적이란 말은 우리 모두는 다 본성적으로 이기주의자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얌체예요. 이게 얼마나 세게 얌체인가 아니면 조금 덜 얌체인가 이것밖에 차이죠. 우리는 본성적 본질적으로 뭐예요?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얌체지만 또 아닌 척하고 살고 있고 그런 거야.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다 이기적이려니까. 그거는 인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것이 이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노화되고 죽는다는 것도 뭐예요? 당연히 정상이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노화되고 병들고 죽는 것이 정상은 뭐예요?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웃기는 책이야. 정상을 이건 그거는 뭐 너희들이 왜 죽는지 알아? 너희들이 왜 병 걸리는지 알아? 너희들이 그 병 걸려서 노화되고 죽고 하는 것이 너희들은 정상이라고 보지. 근데 그거 아니라고. 어떤 세계가 따로 있어?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가 있다고. 그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안 죽는다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큼 어떻게 보면 허황된 소리가 없어. 왜? 우리 모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뭐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것은 그거는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왜 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인간이 돼버렸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이 돼버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돼 있는 이것을 죄 때문이라고 그래. 죄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게? 조건적 사랑을 정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죄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조건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우리는 서로서로가 스트레스를 주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SOD 유전자가 꺼져서 이 활성산소가 다 이렇게 우리 미토콘드리아나 세포막이나 유전자의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알죠. 왜?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믿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가 다 어떻게 돼버렸어?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꺼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간이 천년 이상을 다 살았어.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이기적으로 인간이 변해갈수록 스트레스는 더 받게 되고 인간은 어떻게 수명이 점점 짧아져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래서 중세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세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 유럽의 모든 일반 백성은 뭐예요? 일반 백성은 누구의 뭐야? 왕의 소유되는 노예들에 불과했다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노예 소작농들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 없어. 죽어라고 일만 하고 사니까. 그때 그 당시 수명은 몇 살밖에 못 살았어. 그때는 45세, 53은 오래 살아. 그럼 우리 조상님들도 60살면 뭐예요? 황갑이란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황갑까지 산다면 이건 뭐예요? 진짜 복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실요. 지금 러시아도 그 스탈린 시대에는 평균 러시아 국민들의 그 당시는 러시아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소련이지. 소비에트 유니언. 그 시대 러시아 전 국민의 평균 수명은 50세 이하야.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소련이 망하고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투표도 하고 뭐 좀 자유가 생기고 그래서 좀 일반 평민들이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60, 70 이렇게 살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SOD를 생산하도록 우리 몸 세포 안에는 각 세포 안에 다 유전자가 있는데 이 SOD를 생산하도록 유전자가 있어도 우리는 결국은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서로가 욕심을 부리고 서로가 의견이 충돌이 되고 그래서 유전자 이 SOD 유전자가 많이 꺼질 것을 하나님은 예상했게 안 했게 예상했어요. 자,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창조주야. 그러면 창조주가 SOD 유전자도 자꾸 꺼져서 결국 SOD가 꺼지면 이 병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될까? 어떻게 해놔야 되냐면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니까 사람 몸 안에서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도를 취해놨을까? 이 SOD를 OD와 같은 물질, 활성산소를 처리해버리는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지. 그래가지고 식물성 음식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들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식물들은 다 SOD와 같은 물질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다 죽어버렸지.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하나만 대라. 그러면 뭐를 대면 된다고? SOD다. 이 SOD를 무슨 물질로 부르냐고 하면, 지금 얘는 활성산소야.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이게 유전자를 파괴하는 이러한 파괴작용을 통틀어서 산화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질은 아주 활성화된 산소기 때문에 이게 접촉하는 모든 물질을 산화시켜. 그러니까 산소는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강철로 만든 탱크라도 녹슬어 버리면 뭐예요? 못 써요. 그렇죠? 그래서 녹스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철인, 아주 싱싱한 철은 철이야. 근데 녹이란 게 뭐예요? 철에 녹이 쓰는 거는 그 철의 표면에 산소가 가서 산화시켜서 변질된 것이 산화철이에요. 그래서 녹이 뭐냐? 그러면 그건 산화된 철이야. 그 철이 산화되면 푸석푸석해지잖아. 그래서 뭐든지 산화가 되면 그렇게 푸석푸석해져 가지고 변질이 돼 버린다. 그러니까 유전자도 그렇게 산화돼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D라는 물질은 이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어떻게 해주는 물질이다? 그거를 방지해주는 물질이다. 그래서 SOD 같은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불러. 산화방지 물질. 그래서 물질적으로 볼 때 건강에 제일 좋은 물질은 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산화방지 물질이다. 산화방지. 왜?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의 모든 구조물들을 산화시켜서 망가뜨려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제일 나쁜 물질은 활성산소다. 건강에 제일 좋은 물질은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이다.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을 우리 세포 안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알다 보면 무슨 교통사고다, 뭐지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유전자가 꺼질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하, 이거, SOD 유전자가 꺼져서, 이게 산화방지가 안 되면 이게 큰 문제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자? 먹도록 하자. 그래서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SOD와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을 왕창 넣어놨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물질은 산화방지 물질인데, 산화방지 물질은 어떤 식물이든 간에 왕창 들어있어.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은 우리 건강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고, 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으면, 건강에 제일 좋은 물질이 있으면 한 가지 대봐라. 그럼 뭐라 그러면 돼? 산화방지 물질.
그러면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건강에 제일 좋은 물질이라면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해? 건강에, 내 건강에 제일 좋대, 이게.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비싸겠네. 비싸겠네. 여러분. 그리고 뭐요? 비쌀 거고, 구하기 뭐요? 어렵고, 예. 너무너무 귀하고, 그렇다고 생각해. 만약 하나님이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물질을 구하기 힘들고 비싸게 해놓고 귀하게 해놨다면 그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이요? 말 잘 듣는 놈만 산화방지 물질 먹도록 돈 많은 놈 교회에다가 돈 많이 갖다 바친 놈들만 그러면 그 조건적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산화방지 물질을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을 어떻게 해놨을까? 첫째 비싸지 않아야 돼. 비싸지 않아야 돼. 그리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흔해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여기 보세요. 산화방지 물질이 어떤 물질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지금 산화방지 물질을 보고 있어요. 산화방지 물질은 어떤 물질이에요? 그렇지, 색소들이야. 식물은 각종 식물들은 그 식물들의 고유한 뭐예요? 색깔을 가지고 있어. 색깔을 내는 물질을 색소라고 그래. 이게 화학 물질이야. 그런데 이 색소를 나타내는 색깔을 나타내는 이 식물에 지금 뭐 이런 색깔만 있는 거 아니죠? 온갖 색깔이 다 있죠. 그 모든 색깔의 어떤 종류의 색깔이든 간에 이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들이 그게 그 색소라는 것들이 다 산화방지 물질이야.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진달래꽃 꽃잎 먹어야 먹어요. 먹어요. 이것도 색소, 이것도 산화방.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식을 한다.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야. 유전자를 보호해 주니까. 그렇죠. 활성산소로부터.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한다면 산화방지 물질은 떡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식물이건 상관이 없어. 이 다 초록색을 내는 거, 이런 군청색, 빨간색, 예, 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산화방지 물질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도록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천지 백가리로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텃밭에서 뭐든지 뭐예요. 우리 김선생 사모님, 이거 우리 뒤에 텃밭을 아주, 이분 맞아. 아주 그냥, 얼마나 공을 들여서 했는지 몰라.
이제 맛있을 거예요. 이제 상추니 이제 이런 거.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이 제일 건강한 건데 그게 우리 건강 회복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심으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산화방지 물질이 된 음식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풍부하게 돈 들여서 사먹지 않도록 그렇게 뭐예요?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 산화방지 물질이 든 싱싱한 채소, 과일이 점점 비싸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병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 안 걸리도록 다 해놨는데 이 세상이 묘하게 뒤틀리면서 하여튼 건강하지 않는 쪽으로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햄버거니 뭐 피자니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것들도 보지도 않도록. 특히 젊은 세대들.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떤 색깔이든지 다 좋아. 그래서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이 정도로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여러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생기지, 그렇지. 생기는 돈 주고 사요, 공짜요? 공짜라니까. 예.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꽃을 피우게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이쁜 꽃을 만들어 놨을까? 생기 받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근데 꽃을 보고 어떻게 생기를 받아요? 아, 이쁘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런다? 까꿍! 한다. 이럴 때 생기를 받는 거야. 생기 받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 그런데, 며느리가 미워 죽겠고, 그러면 맨날 죽다가 볼일 다 봐. 이런 것도 이뻐, 안 이뻐? 안 이뻐요. 이쁘다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끼게 하는 것이 정신님이야, 성령이야. 아름다워도 아름답지 않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악령이에요. 그게 잡신들이 하는 짓이. 아름다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미테 국립공원 같은 데 데리고 가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그거는 결국은 잡신에게 내가 휘둘리고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도록 여러분. 그 저는 하나님을 믿고부터 연습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아름답다라는 것이 그걸 잘 몰랐어. 그 우리 어릴 때는 뭐 아름다운 게 없었어. 막 부산에 그 온 길에 그냥 길 옆으로는 그때 우리가 수채라 그래, 수채. 그래서 막 그거 막
냄새 나고 막 그때 우리 길에서 이제 뭐 찐뽕이라는 걸 했거든. 딱 치면 이제 그래서 막 뛰고 하는데 그 찐뽕 공이 그 수채 빠지면 꺼내면 막 똥 냄새가 나고 막 그렇게 뭐 아름답게 아름다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는 뭐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군들이 보다가 버린 그 그 잡지 라이프 잡지 이런 게 그 탁 사진 좀 보고 와 이렇게 멋있어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그 저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그렇게 보내고, 제가 미국 갈 때가 1969년. 그때도, 여러분, 제가 신촌에서 하숙을 살았는데, 그때 신촌은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왜 비가 왔다 그러면 막 진흙바다. 냄새 나고 막. 그래서 막 그때는 미국 가는 게 꿈이었어. 빨리 미국을 가야지. 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미국 간 다음에 막 한국이 뭐예요? 빨리빨리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좋아진 줄을 한참 후에나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가니까 이제 뭐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감동스럽진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하나님 내가 가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봐도 뭐요 그냥 안 지나가. Oh my goodness, beautiful. 꼭 이러고 지나가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가능하면 서로 서로의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참, 그게 이제 소위 기독교 정신이죠.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세운 나라니까. 그 유럽에서 그 엄숙한 종교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새로운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국가를 세울 때는 천주교를 너무 무섭다고 배격했어요. 그래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천주교가 좀 힘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를 해 주시지 이거 또 이렇게 됐네. 자,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 믿고 제가 어떻게 연습을 했냐고 하면, 잔디밭에 들어 누웠어. 그러면 이 잔디밭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잔디밭에 탁 누워있으면 봄바람이 싹 지나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상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내 뺨을 만지는 거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만요.
뺨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메말라 있던 감성이 어떻게 발달이 돼요. 여러분, 우리 김병원 씨가 사진을 잘 찍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이 지나가다가도, 이분은, 보고 찍으러 가. 슬쩍 지나가다가도, 야, 저게, 이쁘다. 는 그래서 아는 거, 그때. 그래서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우리는 그 부산 그 도시에서 그 더럽고 막 그런데 저분은 뭐예요? 완전히 그 시골, 그 동산 뭐 이런 데서 사시면서 그 아름답다는 걸 어릴 때부터 상당히 잘 훈련이 돼가지고 마누라도 이런 마누라를 결국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걸수록 하나님은 공짜로 해놨어. 생기가 없어지면 우리는 생기가 딱 막히는 즉시 우리는 뭐예요? 죽어요. 그 생기가 막히는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생기가 너무 막 엄청난 일이 생겨서 생기가 꽉 막혔어. 그때 기절하잖아. 그렇죠. 그 말 한마디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생기가 우리를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꽉 막혀버리면 하고 기절하는 거죠. 그만큼 생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돈 아무리 많아도 안 팔아요. 그냥 뭐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생기를 여러분이 만약 돈 주고 사야 된다면, 돈 벌어가지고 생기 갚다가 볼일 타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최고로 중요한 게 생기야. 그 공짜라야 돼. 그리고 공짜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야. 공기. 공기 안 들어오면 뭐예요? 5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공짜라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 공기, 물.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기, 공기, 물. 이게 건강에 최고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건강에 최고로 중요한 것부터 뭐예요? 먼저 하면 안 나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 가면 생기, 공기, 물 없어.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건강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식물성 음식이야. 결국.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또 법적으로 들으면 안 돼. 율법적으로 들으면 안 돼. 채식을 안 먹고 고기 한 쪼가리라도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놈하고 병을 더 악화시키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채식이란 걸 이제 우리 주방에서 참 음식을 참 맛있게 해. 그렇죠? 참 행복해.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다 이제 휴무로 떠나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밥을 하면 지금 이렇게 먹듯이 맛있게 못 먹어.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고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어. 부족한 때가 있어. 그러면 땡겨요. 생선이 땡긴다든가 어떤 때는 고기도 땡기고. 왜?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땡길 때는 나는 채식하는 사람이야. 물론 채식을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땡길 때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 중에는 고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서 이제 한 4, 5일 되면 고기도 먹고 싶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무슨 신호예요? 그렇죠. 좀 이게 영양소 밸런스가 깨졌으니까 고기로부터 공급되는 단백질이 좀 필요하기는 하다라는 신호예요. 저는 고기를 하도 안 먹다 보니까 이 고기 먹는데 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고기 냄새가 나면 고기 못 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쇠고기를 먹고 싶은데 먹으려고 고기를 구워놔도 못 먹어. 냄새 그 기름하고 막 이 피 냄새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기 고유. 그래서 고기를 제 입에는 어떤 고기가 맞느냐고 하면 장조림. 장조림. 그래서 이 장조림은 뭐예요?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이제 그 고기 냄새라는 거는 피하고 기름 냄새거든요. 고기 그 자체에는 별로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장조림은 피 빼고 뭐예요? 기름 다 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장조림은 잘 만들어요. 제가 장조림 고기 먹는다 그러면 장조림을 먹으니까 근데 기름기가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린처럼 뭐를 먹어? 예, 죽은 동물의 이 뼈를 먹는단 말이에요. 왜? 이 뼈 속에는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있어. 그런데 요즘 그 유럽의 공업지대로부터 그 오염된 그 구름이 오염돼서 이 산성비가 이제 그렇게 내리잖아. 그래서 빗물이 산성이니까. 이 기린이 먹는 그 나무 잎사귀, 그 높은 그 잎사귀들이 이 토양 속에 있는 그 산성비가 내려서 토양 속에 있는 인성분, 칼슘성분을 자꾸 흘러보내니까 기린들이 먹는 그 잎사귀에 칼슘, 인성분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 기린이 뼈가 먹고 싶은 거야. 원래 이 기린 뼈를 먹어본 일도 없어. 근데 이제 이 공기 오염, 뭐 기후 문제,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기린들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기린이 왜 뼈를 먹어? 이렇게. 이 뼈 속에 인성분, 칼슘성분이 충분히 들어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기린이 자기가 인성분이 부족하다, 칼슘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기린이 알까요? 모르지.
모르고 또 나는 인이 부족하구나, 칼슘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뼈 속에 인 성분, 칼슘 성분이 풍부하대더라. 그러고 먹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애들은. 이거 누가 돌보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이 기린들이 지금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부족한 그 기린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생기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부족할 때, 어떤 성분이 부족할 때, 그거를 먹고 싶도록 땡기도록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내 세포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 땡기게 해주는 물질을 NPY라는 물질이에요. Neuropeptide Y. 하나님, 유전자는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이 NPY 유전자가 깔려 있는지 알죠. 그래서 생기를 착 보내서 이 NPY 유전자가 착 켜지면 기린이, 이 뼈가 땡겨. 이상하다. 난 뼈를 먹어본 일도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땡기지? 이래서 이 기린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빼먹는 기린들을 이렇게 마취를 시켜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얘들의 피 속에는 인칼슘 혈중 농도가 어떻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 뼈를 이렇게 씹어먹고 난 뒤에 며칠 지나면 뭐예요? 혈중 농도가 다시 정상이 돼서 그때부터는 또 안 먹고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먹.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이 기린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없고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이건 사람이 해줄 수도 없어. 그래서 자, 그러고 이제 보면 아프리카에 이 잔지바르라는 그 섬에 이런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 이런 그런 잎사귀를 뭐라 부르냐 하면 무캄바라고 그래요. 무캄바. 이 무캄바를 이 원숭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 잘 안 먹어. 원숭이들은 과일이나 이 잎사귀를 먹고 사는데 얘들 이 무캄바는 피해.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원숭이들이 이 무캄바 잎사귀에 있는 어떤 성분이 필요하게 되면 그 와서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먹어. 그런데 요 무캄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가 안 먹는 거를 또 먹어. 무캄바 잎사귀를 먹었기 때문에 뭐를 먹냐면 요 무캄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들이 원주민들이 산 밑에 살고 있는데 그 산 밑에 원주민 동네로 내려가.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통나무를 이제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아서 이렇게 먹어. 원숭이 두 눈. 그래서 과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무캄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하면 얘들이 수천 먹어. 그 왜 그럴까? 다른 때는 절대 술 안 먹어. 어.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이 먹한바 잎사귀에는 별로 좋지 않는 물질이 좀 독성이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하고 이 먹한바 잎사귀를 수거했다가 검사를 분석을 쫙 해보니까 독성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얘들이 숯을 찾으러 가서 숯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린이 안 먹던 뼈를 먹는 거나 또 이 원숭이들이 이런 먹한바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먹한바에만 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면 먹한바를 먹고 그런데 이 먹한바 잎사귀는 어떤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흡수해서 해독시키기 위해서 수출 먹는 거예요. 그 이거는 누가 가르친 게 아니야. 얘들은 몰라. 먹한바도 먹고 싶어서 먹고 나면 이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치 땡겨. 이게 다 하나님이 모든 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고 하나님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땡기게 해서 어떤 특별한 물질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해서 이게 영어로 하면 neuropeptide.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 이런 물질까지 준비해 놨다가, 이런 물질을 뉴로펩타이드 Y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기라는 신호를 보내서 켜줘서, 뉴로펩타이드 Y가 생산이 되면, 이렇게 원숭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서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 그러니까 얘들이 뭐 의사가 돼야 될 필요가 얘들의 의사는 누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의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죠. 우리를 우리의 유전자를 만드신 분.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식생활도. 이런 식의 식생활이 되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제 종을 쳤다. 이제 접시를 들고, 이제, 먼저 밥부터 떠. 밥부터 뜰 때부터 우리는 갈등합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예. 네. 자꾸 덧뜨고 싶고, 덧뜨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마, 됐다. 상구야, 마, 됐다. 그래서 먹으면 와, 부침개가 이거 냄새가 좋다. 그러면 너무 많다. 예. 네. 이게 과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소금그려.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리고, 그런데, 결국 먹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먹고 나면. 그런 거를 절제한다고 그래. 모든 것을 딱 적당히 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옆에서, 우리 선생님은, 됐습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는
내가 해주는 것은 아니야. 그럼 나한테 그런 거를 해주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얘들은 다 그런 하나님이 조절하는 가운데 얘들은 잘 듣는데 우리 제일 말 안 듣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야. 아시겠죠? 뭐 우리는 제일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놨어. 동물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 하나님이 고만 먹으라 그러면 뭐요? 고만만 먹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고만 먹으라 그래도 어떻게? 아, 그렇잖아도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겠네. 하나님 거정 자꾸 잔소리. 이제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채식에서 가장 건강한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채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채식을 하는 채식이 중요한 가장 분명한 이유는 산화 방지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나 동물성 음식에는 산화 방지 물질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동물성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에 산화 방지 물질이 있었다면 그거는 그 동물이 먹고 저장해 놓은 거야. 산화 방지 물질은 식물만이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다. 산화 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은 비타민 C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우리 건강에 지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비타민 C라도 반드시 과량을 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반드시 어떻게 먹어야 돼? 섭취해야 돼? 적당히 먹어야 돼. 자, 이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아요? 네? 네? 과일, 채소, 뭐 귤 그래 사지 마세요. 비타민 C 없는 식물은 하나도 없어요. 100% 모든 식물의 어느 부위에나 잎사귀건 뭐 심지어는 솔잎에도 뿌리에도 비타민 C는 풍부히 들어있어요. 왜?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중요한 비타민 C도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면 많이 먹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또 병폐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비타민 C가 막 대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뚝 끊겼어. 비타민 C를 막 지금 사러 댕긴다고 막 이 약국에도 가고 저 약국에도 가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비타민 C가 그 열풍이 싹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신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이 신문 기사가 나기 전부터 저는 계속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비타민 C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 그건 지금 너무 과하다. 비타민 C도 뭐예요? 너무 과하면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미국 펜실바니아 있고 유명하죠.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암 양리학
센터 연구팀은 비타민 C가 인체에 있는 리피드 하이드로프옥사이드들을 분해하여 세포의 유전자 구조에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되어 온 독성 물질인 제노톡신을 만들어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기사가 탁 나면서 그냥 비타민 C 열풍은 확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또 비타민 C 뭐 대용량 뭐 고용량 치료 뭐 이래서 안 돼. 네. 여러분 그러면 비타민 C 고용량 치료할 고용량 엄청난 양을 그것도 뭐로 엄청난 양을 먹질 못할 만큼 고용량이니까 혈관 주사를 해야 돼요. 이런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채식을 위주로 한 건강식을 하면 비타민 C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강식을 채식을 위주로 한 건강식을 하고 있으면 산화방지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뭐예요?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쩌다가 텔레비에서 와 이게 좋다 이게 건강에 좋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왜 건강에 좋냐? 그 음식에 그 속에 뭐가 무슨 성분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다라고. 라는 답변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렇죠. 방송을 보다 보면 꼭 무슨 이 어떤 거를 띄워요. 그래서 잘 팔리게 하려고. 매상 올리려고. 그런데 그럴 때 사용하는 건강에 좋은 물질 이름이 뭐게? 결국 이 뭐 이것 안에는 이것이 많습니다. 결국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결국은 항산화 물질이 많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 말을 들으면, 항산화 물질이란 게 좋은 것 모양이구나. 물론 좋죠. 그런데 항산화 물질이란 것은 저거 안에만 있는구나. 다른 데는 뭐예요? 없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한 것을 이용해서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드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거 사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항산화 물질은 쎄 빌린 게 항산화 물질이야. 예. 무슨 식물성 음식이든지 먹으면 뭐예요? 항산화 물질은, 산화방지 물질은 충분하게 섭취하게 되어 있으니까,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것에만 넣어두시지 않고, 모든 식물성 음식에 다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앞으로 그런 광고의 속지를 뭐 그래서 그 광고는 거짓말하는 광고가 아니야. 말은 맞는 거예요. 그 음식 속에는 항산화 물질 풍부하게 안 하게 해.
왜? 식물성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광고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은 빼놓고 말해. 마치 그 과일에만, 그 열매에만, 그 식물에만 이런 특별한 항산화 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자 구라를 치워버린단 말이야. 그 순진한 우리들은 오,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왜 좋대? 그러면 그게 말이야 항산화 뭐란 게 그렇게 많대. 그럼 항산화 물질은 뭐예요? 모든 식물 속에 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 걸려. 왜? 여기에만 있다라고 말 안 하니까 거짓말은 아니지. 그런데 우리 이 바보 시청자들은 뭐예요? 아, 저기에만 있는구나.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건강이 다 상업화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진실을 알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 네. 그래서 모든 식물성 음식은 다 우리에게 산화 방지 물질을 제공해주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뭐, 특별한 비타민C만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야. 그래서, 뭐, 이 항산화 물질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명칭을 다 여러분이 외울 필요도 없고, 일단, 채식을 위주로 한 식생활을 하면,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되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음식이 더 좋은 음식인가 찾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